농협 수매가 시작됐지만 벌만을 피해 생산량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수매 시장의 분위기는 우울하기만 합니다. 마늘이 안 됐을 때는 거의 3분의 2는 인분값으로 들어갑니다. 마늘의 최강자. 제주 마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어딘가 마음 한쪽이 씁쓸한데요. 아리고 톡 쏘는 제주 마늘. 그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요즘 제주는 마늘 수확이 한창인데요. 한창 바쁜 철이라 여러 기관에서 일손 지원에 나서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멀게 손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톱날이라서야 이게 엄지랑 검지랑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뿌리를 이렇게 잡고 밑에서 항상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게 마음과 뜻대로 쉽지 않아요. 아까 같이 저는 두 개씩 자랐는데 하나씩 잡으면 속도가 너무 늦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젊은 분이라서 눈치들이 있어서 이거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에서 4시까지 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 농협에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임이 탐나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탐나협의회 직원들이 최근에 마늘의 수확기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해서 오늘 제주도 방문해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달려줘 너무 감사하네요. 일을 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날씨도 좋고 예, 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밭이 넓기도 하죠. 마늘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해야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영 지역에 마늘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여자인 경우는 11만 원, 남성인 경우는 15만 원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마늘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정부에서 마늘 가격을 자꾸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는 것은 공감을 갑니다. 우리 농가나 저 입장에도 공감은 가는데 생산비는 제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이제 농산물 가격만 잡으려 그러니까 그게 불만인 거죠. 농가는 적자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없이.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마늘 작업이다 보니 마늘 수확철이면 이렇게 자원봉사와 일손 지원이 이어지는데요. 농가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작업은 미리 뽑아놓아 말려둔 마늘의 대를 자르는 건데요. 참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참 안타깝고 예, 저희들이야 뭐 이거 가끔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지만 참 농촌의 인력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펼쳐 이두개 펼쳐. 펼쳐야 나도 건조가 될 거니까. 농가가 무슨 자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잘 말려야 합니다. 자르면서 담으면은 아무리 말라도 이 마늘이 이 가운데 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젖어 자르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 털을 이렇게 준다고. 그 나중에는 이것이 망철에 갔을 때는 이것이 물 내면서 젖으면서 옆에 것까지 썩어버리지. 작업 과정이 단순치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잘 하시네요. 올해 마늘 농사는 썩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다 각종 병해충, 마늘 쪽이 자잘하게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까지 이어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벌마늘을 내면은 지금 위로도 퍼진 것도 벌마늘인데 옆으로 빚어나오는 거 이것이 다 벌마늘 되는 거 없죠 이게 다 옆으로 빚어나오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새끼 치지 마라고 나와야 되는 이런 이것도 겹붙여 나오는 거라 원래 산 마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벌마늘 떼버리지, 상품 떼버리지, 뭐 떼버리지. 작년에 비해서 뭐 지금 한 2밭에 거의 50 상품이 한 몇 프로, 한 50, 60% 낙하. 이런 현상 나타나게 되면은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금년에 벌마늘이 생긴 가장 큰 요인은 겨울에 따뜻해 버렸고, 그 다음에 봄 들어서 비가 계속 와버리니까 일조량이 부족한 현장에서 고온 다습했기 때문에 이제 벌마늘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손을 모아주니 힘이 납니다. 까마득해 보였던 일도 어느새 숨이 트이네요. 자르고 또 자르고 반복되는 일에 무념무상. 손이며 허리며 몸에 여기저기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힘들어요. 안 했던 걸 해보니까 그 몸에 안 쓰던 근육들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항상 대학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 수박인데요. 수박 드세요. 와, 오늘 듣던 이야기 중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시원한 수박과 함께하는 달콤한 휴식. 안 봐도 꿀맛이네요.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수박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세요. 고단했던 만큼 천상의 맛입니다. 예, 꿀맛입니다. 가끔 이렇게 나서 즐거움도 있고 그렇죠. 평소에는 그냥 마늘 그냥 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었는데, 이제 직접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좀 뭔가 작은 마늘에도 소중함을 느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생겼습니다. 어느덧 마늘 수확도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정성 들여 한 땀 한 땀. 그렇게 길고 끝없이 보였던 마늘도 순삭입니다. 와, 속이나 시원하네요. 이 따뜻한 응원의 마음들이 마늘 농가에 온전히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마늘과 함께했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고 오늘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회가 되면 내려와서 꼭 농촌 일손 돕기 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가분이 좀 고령 어르신이던데 뭐 저희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뿌듯합니다. 조금이나마 그 농민 여러분께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보람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농가 여러분 힘내세요. 맛있는 제주 마늘에 반하고 농가 사정에 마음이 아팠던 마늘 수확. 우리 식탁에 꼭 필요한 제주 마늘.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네요.